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태클 무조건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고 가드도 패스할 수 있고 길로틴도 걸리지 않는 동작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령 김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짱구 포시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태클 하실 때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태클 잘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요. 팔이랑 목을 잡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태클 들어가, 잘 들어가는데 손으로 다리를 잡으려고 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상대방 다리 힘을 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레슬러들은 트레이닝을 항상 이 몸에 붙이는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깊게 잡아줍니다. 깊게. 깊게 잡은 상태에서 밀고 일어나면 상대방 다리 힘을 이긴다기보다는 내 몸쪽으로 붙여서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 힘으로 넘어뜨리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붙이는 거야. 손으로 안 잡은 거예요. 지금 스프롤 해보세요. 안 떨어지거든. 근데 만약에 손으로 여기 잡으려고 한다. 스프롤 해보세요. 당연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깊게 잡는데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또 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겨드랑이로 잡는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태클을 들어가서 겨드랑이로 상대방 다리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머리를 못 밀어요. 머리로 상대방을 밀어야 되는데 머리를 밀지 못해요. 자, 보세요. 만약에 태클을 들어가서 깊게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머리를 이쪽 방향으로 밀어줘야 돼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밀면서 다리를 살리고 네,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머리를 그렇게 밀어줘야 상대방을 밀 수 있어요. 내가 혼자 했을 때 이렇게 일자라고 생각해서 상대방한테 들어갈 때도 일자로 하면 상대방은 스프롤을 하거든요. 태클 방어를 해요. 태클 방어를 하면 이쪽으로 눌리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일자, 상대방은 나를 밀겠죠. 근데 나는 일자로 돼 있는 상태라면 밀려요. 당연히 밀리겠지. 근데 나도 이렇게 밀고 있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이렇게 미니까 이 힘이 맞물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프롤하면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잠깐만요. 자, 요거 일자예요. 일자면 상대방이 스프롤하면 이쪽으로 눌리죠. 근데 보세요. 자, 제가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대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스프롤하면 그때 일자가 됩니다. 내가 이쪽으로 밀고 있을 때 상대방이 이쪽으로 스프롤하니까 그때 일자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밀고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캐치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미는 거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밀려면 목 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저희 터령의 그 실전 근육 훈련 그거 보시면 목 훈련하는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머리를 밀어준다 였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태클을 들어가서 자, 좋다 이거야. 손도 깊게 잡고 머리도 밀었어. 근데 내 이 무릎 꿇은 다리가 깊게 잡았는데 가운데로 가면 뺑뺑뺑 돌아요.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이 다리가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자, 들어가서 깊게 잡고 머리도 밀었어요. 자, 이 다리가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한번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서 다리가 바깥쪽으로 나가야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가드도 패스할 수 있고 길로틴도 걸리지 않는 동작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태클 무조건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고 이 기억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럼 이 데드 포인트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콘텐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